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제3회 가스기사 필기 연소공학편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적이 2세제곱미터, 그죠? 가열하는데 열량은 약몇 킬로줄이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열량. 그러니까 우리가 열량을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열량 Q라고 했을 때, 그죠? Q 이꼴은 G, C, 그죠? 델타 T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GC 델타 T가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요 G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공기의 기체 상수 R 값은 287. 그죠? 287. 자, 요거 보시면은 287 줄퍼 킬로그램 K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킬로그램 K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 킬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기 분모에 나와 있는 이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서 피버 이꼴은, 그죠? 피버 이꼴은 m분의 wrt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공식에서 말입니다. 그죠? 피버 이꼴은, 그죠? 피버 이꼴은.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 m 값이 우리가 산정을 해준 것이, 그죠? m 값을 우리가 산정을 해주게 되면 단위가 킬로그램 단위로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상기체 상수 R 값에서 말입니다. 그죠? 이상기체 상수 R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기체 상수 R 이꼴은 어떻게 됩니까? 기체 상수 R 이꼴은, 그죠? WRT 분의 PVM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0.082 단위는 ATM, 그다음에 리터 퍼몰 K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맞죠? 자, 여기에서 몰 단위를 우리가 없애주고자 한다. 그죠? 몰 단위를 없애주고자 한다. 모든 물질 1몰이라고 하면, 그죠? 분자량에다가 mu에다가 그램 값을 붙인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몰하고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유도가 되는가 하면 m분의 0.082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단위는 atm, 그다음에 리터 퍼 뭐가 됩니까? 킬로그램, 그램 k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램 단위가 또는 킬로그램 단위가 나오는 것은 m분의 m을 우리가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킬로그램 단위가 나오면 이것은 우리가 피버 이꼴은 우리가 GRT가 되겠다. 그죠? GRT. WRT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G라고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G 값을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면, 그죠? 피버 이꼴은, 그죠? GRT가 되겠다. 단위를 우리가 조작을 한번 해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G 이꼴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RT분의 피버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R 값이 우리가 얼마? 287. 그죠? 287. 줄 퍼, 킬로그램 K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온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온도라고 하는 것은 0도씨에서 이 공기를 40도씨까지 상승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273, 더하기, 273, 온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기에서 287이다라고 되어 있을 때, 용기 안에 압력이 200kPa, 온도가 0도씨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273에다가 더하기 0를 대입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K 값이다. 그 다음 압력은 200kPa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kPa. 자, 200kPa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피가 우리가 2세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2세제곱미터. 자, 그러면은 전부 우리가 kPa이라고 하는 것은, kPa이라고 하는 것은 1kPa이라고 하면 1kN/제곱미터하고 똑같죠. 이거. 그렇죠?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뭡니까? 여기에서 킬로 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1킬로 뉴턴이라고 하면 1킬로 뉴턴, 1킬로 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1킬로 뉴턴, 그죠? 킬로 뉴턴
곱하기 매다하고 똑같죠, 그죠? 매다하고 똑같습니다. 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매다 제곱하고 매다 삼성해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그 다음 요거하고 요거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맞죠? 그러면 분자에는 킬로줄 단위가 나와 있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킬로줄 단위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1킬로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1킬로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된다 말입니까? 1킬로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1000줄이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줄, 줄 단위가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간다. 그 다음에 KK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간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킬로그램,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 킬로줄하고 킬로줄하고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하면 5.1kg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5.1kg.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대입을 시켜야 되는가? 자,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5.1kg에다가 그죠? 곱하기 뭡니까? CV 값은, 그죠? CV 값은 718, 그죠? 718. 줄 퍼 킬로그램 K가 되겠다. 그 다음에 온도 차, 그죠? 온도 차. 40도씨까지니까 273 더하기 40, 가로 닫고, 마이너스 273 더하기 0, 가로 닫고, 대괄호 닫고,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K 값이다. KK 약분, 킬로그램, 킬로그램 약분. 킬로줄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우리가 1킬로줄이라고 하면 우리가 1000줄이다 이렇게 변화를 시켜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줄, 줄 약분.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계산하시게 되면 14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21번의 해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이게 제가 중간 과정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걸리는 것이죠. 그죠? 사실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요 내용이,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죠? 요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된다. 요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287이라고 하는 숫자 나와 있는 거 있죠? 줄 퍼 킬로그램 K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킬로그램이 나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PV 이꼴은, 그죠? PV 이꼴은 M분의 WRT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 M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M을. M을 없애버리고 W를 질량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킬로그램이 나오는 것은, 그죠?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놓았다 말입니까? G로 놓았다 이 말입니다. 요 값을 우리가 G로 놓아서 계산을 한 것이다. 그래서 분모의 킬로그램이 나오면 PV 이꼴은 GRT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게 문제 21번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죠? 문제 21번 문제가 되는 것이다.